영화 얘기해볼게요. 극중에 비정규직인 여주인공이 회사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실제로 강진그룹과 노조 사이의 갈등을 배경으로 한 거라고 우리 감독님 사전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죠? 아니지 않나? 맞습니다. 보고 싶지 않아도 대기업 광고를 종일 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하지만 노동자의 고통은 아무도 안 보여줍니다. 사실 제 시나리오 평이 좋았음에도 강진 이야기라고 하자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고요. 저한테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? 우리 강혜진 배우가 출연 확정이 되고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. 천군만마를 얻은 거군요. 거침없이 달릴 수 있었습니다. 날 타고 달려. 우리 강혜진 배우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강진그룹 브랜드만 해도 수백 가지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이런 영화에 출연하면 그 브랜드들의 광고는 못하게 될 텐데 의식하지 않았어요? 아, 전 배우로서 작품에 충실했고요. 특정 기업을 공격할 의도 같은 강혜진 배우는 단 한 번도 강진 CF에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. 지금까지요? 네, 제가 다 알아냈습니다. 그래요? 네. 아니요! 출연 안 했잖아, 강 배우. 네, 맞긴 맞는데요. 전 영화는 영화로 봐주셨으면. 네, 대기업의 민낯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영화에 거침없이 출연한 이 시대 최고의 한류 스타. 영화는 영화로 봐달라. 이런 그의 말이 오히려 강진그룹에 대한 경고로 들리는 건 왜일까요? 영화 역대급 강진. 독립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전 세계 동시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제 그들이 대답할 차례입니다.